4차 소방설비 기사 합격생 이병재입니다.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는 각오로 마음 먹고 공부한 결과 운이 좋게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기계 분야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전기기사를 취득한 후에 소방설비기사도 취득하고 소방 관련 분야 감리를 하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 실기 모두 평이했고 운도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관연도 문제를 3번 정도 반복해서 보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그 형광펜으로 마킹하면서 반복 공부를 하였습니다. 실기는 그 유형별로 단답이나 시퀀스, 회전수 문제를 분류하여 이해하고 암기를 했고 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3번 정도 반복 학습했습니다. 강의를 그 한 번 듣고 시간 관계상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선별해서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강의 중 강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필기는 김상현 교수님 그 핵심 요약 정리만을 활용해도 충분했고 실기는 회선수 또 배선의 용도를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책과 노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빠르게 습득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김상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재미있게 해주셔서 재미가 있었고 또 강의 중간 또 암기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소방원로는 기억이 납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전기 분야를 공부하는 동안에 어렵고 또 힘들지만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을 목표로 꾸준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